안녕하세요. 비상금 창고입니다.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요즘 다들 돈 없다, 힘들다, 술 한잔하며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현금 필요하면 좋은 게 하나 있다면서 친구가 좋은 상품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요즘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이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금 창고. 그 상품은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상품인데요.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 후 다시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만약 10만 원을 판매한다 가정했을 때 실제로 받아가시는 금액은 매입 수수료 10에서 15% 공제 후 8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소액결제 요금은 다음 달 통신비 요금 청구서와 함께 합산 나오니 이때 납부하면 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용해보고 나니 공식 업체 같은 제대로 된 곳을 이용해야 뒤탈 없이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겠더라고요. 사기 업체도 많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하늘뱅크라는 소액결제 현금화 공식 업체를 통해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혹시 저처럼 급한 비상금 필요하신 분은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소액결제 현금화 공식업체 하늘뱅크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땐 비상금 창고.